전문가는 현재 시장의 종목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함께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SIC의 이슬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종목들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일단 사료 곡물 섹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장이 굉장히 좀 강세였는데 이제 오후 들어서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좀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젯밤에 일단 나스닥이 좀 4%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좀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뭐 긴축 우려라든지 인플레이션 압박 그리고 뭐 러우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값 상승 이런 악조건들이 좀 겹쳐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이라든지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수혜받을 수 있는 이제 곡물 사료 섹터 쪽이 좀 오전에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저 지난해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곡물 사료 섹터 내에서도 지금 수급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상승폭이 적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이 나왔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전쟁 종결의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곡물값 상승이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전쟁 수혜 섹터인 방산 관련주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전쟁 관련 종목에 주목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오늘 시장 오후장에서 좀 주목을 할 만한 종목도 있습니까? 일단 오이 솔루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차트가 예쁘게 그려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5G 장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은 이제 광 트랜시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데이터 사용량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트래픽의 증가와 함께 굉장히 좀 성장을 잘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광 트랜시버의 시장도 현재 연평균 2%에서 20% 사이대로 성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 이제 신호 문제가 좀 불거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제 2019년 이후로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기대를 좀 해봐도 좋다라고 보는 게 이 동사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5G 장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삼성전자가 이제 그 미국 DC 네트워크 기업의 어떤 그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되면서 지금 수주로 약 1조 원 정도 따냈다라는 어떤 소식들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매출액이 1,2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30억 원대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이 17억 수준인데 올해 130억 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10배 가까이 상승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부터 이제 5G 구축망 확장이라든지 뭐 해외 납품 등 굉장히 좀 다양하게 개선될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본격적인 릴레이를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 역시도 지금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수하기에 굉장히 좀 적합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6천 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 솔루션 일단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뭐 삼성전자 이야기 해주셨는데 혹시 공시가 뜬 것이 있는 것인지 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관련해서 함께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 지금 공시 같은 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 뭐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고 있는 수준이고요. 사실 이거는 지금 옵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약 공시가 이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5G 산업에 대한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좀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구축망 확장이라든지 지금 납품에 대한 어떠한 그 사업처 다변화도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거래 연속 현재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5G 자체에 대해서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다,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